레이스룸 레이싱 엑스피리언스 아시아 리그 뭐 한리전이라고도 하죠. 네, WTCC 제 6라운드 라구나 세카 제 1레이스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분 레이스로 두 번 경기 진행되거든요. 자, 경기 스타트했습니다. 오반네이 선수가 폴포지션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이스오, 인디고, 하라다, 네, 빅샷, 기차니즈, 그리고 마리오, 이렇게 목살, 이렇게 총 8명의 드라이버가 오늘 1레이스 펼치겠습니다. 자, 오늘 라구나 세카에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뭐 어제 굉장히 뭐 저조한 화질로 이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구나 세카 굉장히 재밌는 서킷이기도 하거든요. 네, 조금씩 지금 끊기는 부분이 조금씩 있죠. 이 부분은 컴퓨터 없는 것 같아서 좀 업데이트랑 이런 거 조금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방송에 조금 문제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선두는 이제 오반네이 선수 로이스오. 사실 라구나 세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조금 이따 앞에 나올 바로 이 포스죠. 포커스 구류. 포커스 구류에서 이제 실수를 하는 거 아닌가. 퀄리파잉 때도 그렇고 프랙티스 때도 그렇고 여기서 코스 아웃에서 실수하는 차량들이 몇몇 보였었는데 일단 참내분 오늘 차량 대수 참여하는 대수가 많진 않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공략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반네이 선수가 폴 포지션을 차지한 만큼 페이스 굉장히 하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1등과 2등 격차 굉장히 벌어나가고 있고요. 지금 잠깐 마지막 코너에서 노이스오 선수와 인디고 선수가 약간의 접촉이 있었는데요. 자, 일단 노이스오 선수가 지금 2등을 유지하고 있고 하라다 선수까지 오면서 지금 여기 빅샷 하라다 재미난 3, 4, 5등 인디고 하라다 빅샷인데 인디고 선수가 바깥으로 빠지면서 안쪽으로 하라다 선수가 들어왔고요. 이거 그대로 역전이 살짝 또 약간 충돌이 있었는데요. 하라다 선수가 3등 올라가면서 인디고 한 단계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하라다 선수가 이번 코너 탈출하면서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다시 한번 순위 바뀌면서 3등에 인디고 빅샷 귀차니즘 선수까지 하라다 선수를 역전에 성공하면서 5등까지 올라가고요. 하라다 6등까지 내려갑니다. 순위가 뒤죽박죽 굉장히 재밌어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귀차니즘 어디 갔죠? 귀차니즘 선수가 또 여기서 코스아웃을 최후위권으로 밀려버리네요. 역시나 초반에 1랩제에서는 대부분 드라이버들 좀 안전하게 잘 공략을 했다고 한다면 2랩제 벌써 또 코스아웃을 하는 드라이버들이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약간 좀 흥분했다 보시고 지금 목살 선수도 좀 이거 커팅 페널티 분명히 들어갈 것 같거든요. 포커스 스크류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코스에서 이거 굉장히 또 질렀죠. 여전히 선두는 오늘 오반네이 선수고요. 지금 노이스오 선수가 거의 1.7초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충분히 우승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봤어요. WTCC 버전으로 또 중계에 이어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반네이 선수는 혼다 차량을 타고 있고 노이스오 선수는 시트로엔 그리고 볼보 그다음에 시보레 라다 뭐 볼보 혼다 굉장히 다양한 차량들이 8명의 플레이어는 8명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차량들이 출전하고 있는 이번 WTCC 제 6라운드 라구나 세카 경기입니다. 야, 1코너에서 과감하게 좀 추월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오반네이 선수 페이스는 확실히 연습한 티가 팍팍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죠 도어라스 이런 경우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주 안쪽 연석을 깊게 밟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안쪽 연석 때문에 차가 그냥 넘어갔어요. 이거 좀 하라다 선수의 차량이었는데 일단 처음에 거기까지 내려가는 건 일단 당연한 거고 야 거의 뭐 실제 경기에서도 저런 장면 정말 나오기 힘든 장면이긴 하거든요. 안쪽에 너무 커팅을 하다 보니까 차가 넘어가는 장면이 또 기가 막힌 장면이 또 나왔네요. 아주 귀차닌 선수 조금 실수가 있었고요. 이게 아세토 코르사 같은 경우는 이 차량 바퀴가 트랙의 노면에 붙어 있어가지고 저런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 이 레이스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트랙과 이 차량 바퀴가 이제 따로 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는 장면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보기 힘든 보기 드문 장면이 또 오늘 방송에 잡혔네요. 자, 귀차니 지금 안쪽으로 한번 노려보는데요. 자, 빅샷 선수와 귀차니 선수 간의 사이드 아 마리오 선수죠. 마리오 선수 간의 사이드 상황이었고요. 결국 이거는 역전에 성공했죠. 5등을 올라가는 귀차니즘이었습니다. 자, 인디고 선수는 3등이고요. 지금 노이스오 선수가 지금 2등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인디고 선수도 프랙티스부터 해서 굉장히 그 상황이 페이스가 나쁘진 않아서 충분히 노이스오 선수까지 역전 가능할 거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오늘도 뭐 좀 생각보다 좀 조촐한 인원이 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경기 하지만 참여 인원은 적어도 굉장히 재미난 경기, 방금처럼 뭐 재미난 그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충분히 좀 보는 또 이런 사운드 이 또 그 레이스룸 하면 또 사운드 맛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또 약간 경기 소환수도 접어들기 때문에 1등의 오반데이 선수의 오보드 잠깐 불렸었는데 지금 인디고 선수하고 지금 그 뒤에 지금 빅샤 선수가 오히려 지금 3등 4등 간의 격차가 굉장히 그 좁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다가는 인디고 선수가 한 계단 더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선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레이스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지났죠. 13분 30초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WTCC 리그로 진행되는 레이스룸 레이싱 익스페리언스 아시아 리그 6라운드 벌써 6라운드네요. 들어오고 보니까 벌써 6라운드 라구나 세카에서 진행된다. 현재 1레이스 진행 중에 있고요. 20분 경기가 끝나고 2레이스까지 오늘 더블레이스 WTCC는 더블레이스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왜냐면 CC가 두 개 있어서 농담이었고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더블레이스로 경기 진행됩니다. 이 경기 끝나고도 나가지 마시고 빅샷 돌았어요. 돌았어. 살리나요 살려야 될 텐데 살렸어요. 이거는 좀 타격이 크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지금 인디고 선수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떨쳐냈다, 그나마 뒤따라오던 거 빠졌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뒤에 차가 계속 1초 이내에서 계속 압박을 해온다면 이 앞에 그 막아내고 있는 디펜딩하고 있는 차량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선행차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지금 뒤차가 어느 정도 자멸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뒤에 차량이 따라오는 걸 배제를 하고 이제 앞차를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인디고 선수는 마음은 조금 더 여유로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경기 이제 5분의 2가 지났고요. 이제 5분의 3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참여자 수가 조금 그 저조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붙어가고 있는 차량들이 뭐 2등, 3등, 4등 뭐 2, 3, 4등이었지만 지금 이제 뭐 4등은 빠이빠이 했지만요. 2등, 3등의 격차가 계속 1초 이내 그러니까 1초 때 내외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다가 특히나 타이어가 마모되는 시점에서 오늘 여기 라구나세카 코크스크류 코스던가 이런 코스에서 충분히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코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연 따라가는 후행 차량이 그걸 캐치를 해서 노려보느냐 이게 굉장히 그 추월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코크스크류에서 추월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추월은 여기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1코너 들어가는 여기 가장 일반적인 추월. 그러니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계속 물고 들어가면서 결국 누가 먼저 머리를 내미는가 요 앞쪽에서 이게 대부분 결정이 되고 코크스크류에서는 실수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니까 앞 차량이 뒤에 차량이 선두 차량이 거기서 실수가 나오면 로스는 굉장히 크게 되고 또 2차 사고 3차 사고까지 날 수 있는 코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앞차가 실수했더라도 내가 그걸 그 사고로 피하고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오늘 첫 랩에
아, 첫내기 아니죠. 초반에 그 차량을 차량이 뒤집어 거의 뭐 뒤집어질 정도로 하면서 지금 하라다 선수가 일단 리타이어를 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현재 지금 달리고 있는 차량은 단 7대만이 이번 레이스 계속해서 펼쳐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커팅펠 들어간 거 아닌가요? 굉장히 좀 깊게 들어갔었는데, 이거 페널티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아마 안 들어간 걸로, 보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레이스룸, 레이스 익스피리언스 이제 9분 45초, 1레이스 9분 45초 남았는데, 지금 이 정도 페이스면 좀 랩당 계속해서, 인디고 선수가 기록을 단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트로잉의 그 노이소 선수 굉장히 이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0.4초 때까지 지금, 따라왔어요. 조금 더 압박을 통해서 앞차의 실수를 유발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이제 앞차가 레코드 라인이 아닌 디펜스 라인을 타게끔 압박을 줘야 되고요. 백마커 앞차 백마커인가요? 1등 차인가요? 선두권 차도 페이스를 그렇게 더 끌어올리진 않고 이 상태 지금 페이스 거의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지난 랩 그 베스트는 인디고 선수가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인디고 선수가 노이스워 선수를 빠르게 투어를 할 수만 있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그 우승권 경쟁까지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가능성이 열려있어요. 확실히 인디고 선수도 여기 코크스 크루는 조금 위험한지 안전하게 일단 공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기서 이제 과감하게 공략을 해도 되지만 과감하게 공략했다가 한 방에 그 좀 갈 수가 있거든요. 페널티가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공략을 하면서 주요 포인트는 여기 마지막 코너에서 가속도를 얼만큼 앞차보다 잘 뽑아내는가의 싸움인데, 이번에는 또 노이스워 선수가 그래도 정확하게 레코드 라인을 그리면서 가속도에서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갔죠. 그렇지만 슬립스트림 효과도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0.5초 간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랩에는 여기 0.4초까지 좁혀졌었는데 지금은 코너 탈출할 때 노이스워 선수가 조금 더 이득을 받기 때문에 간격이 조금 더 벌어진 상황이고요. 한 0.8초까지 지금 현재 랩타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섹터 2 구간 여기 이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확실히 지금 인디고 선수의 페이스가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격은 좁혀지죠. 다시 0.4초까지 간격 좁혀지면서 핵심은 조금 더 푸싱을 해서 코스아웃을 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푸싱을 할 곳은 당연히 코크스크류에서 안쪽을 약간 찌르는 모션을 준다거나, 뭐 찌르는 게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게,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앞차를 흔드는 방법인데, 이제 노이스워 선수가 일단 멘탈이 아직까지는 단단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버텼죠? 계속해서 0.4초 간격 유지를 하면서 인디고 선수가 2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 살짝 그 안쪽 연속을 좀 과기 타면 살짝 실수했었죠? 그렇지만 추월까지는 힘들었네요. 이번에 살짝 기회가 왔었는데, 기회가 왔을 때 사이드 사이드로 들어가야 이게 투월 상황이 나올 뻔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결국 약간의 실수를 했었지만 이 실수에 한 거에 대한 대처 능력이 노이스워 선수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인디고 선수가 거의 뭐 투월 라인으로, 그러니까 레코드 라인이 아닌 앞차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라인들을 계속해서 타주면서 좀 실수를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무조건 인쪽으로 들어간다, 바깥쪽으로 들어간다 하는 게 내가 이때 추월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도 탈 수 있고 나도 언제든지 네가 모르는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라인이거든요. 물론 이 압박감에 이제 통해서 실수를 하는 순간 그거는 진짜 투어 라인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오늘 노이스워 선수는 단단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실수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냥 큰 실수가 나오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2등을 수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한편으로는 좀 인디고 선수 입장에서 슬슬 답답해지는 그 시기가
또 올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1초 이내고 경기시간 아직 5분 20초 아직도 많은 한 랩수가 이제 서너 랩 4랩 다섯 4랩 정도 3바퀴 4바퀴 정도 더 남아있어서 그러니까 충분히 공략할 시간은 아직까지는 뭐 한두 바퀴 정도까지는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이 추월을 성공시키려면 결국 어쨌든지 0.4초 안쪽으로 그러니까 0.3초 이내까지 붙어줘야 되는 게 목표거든요. 자, 이번 코크스크류 지나면서 거기서 로스가 좀 컸어요. 지금 처음으로 1초 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섹터 2 구간에서 그러니까 코크스크류 코너 가기 전까지는 인디고 선수가 페이스가 좀 좋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많이 벌어지는 바람에 아마 다음 랩까지는 추월 시도는 못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로이소 선수 페이스가 조금씩 잘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오고 있으면서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약간 이런 너무나 그 뒤에서 좀 바짝 어택을 하면서 오히려 인디고 선수가 이 타이어에 좀 무리가 가지 않았나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네요. 갑자기 이번 랩부터 해서 여기 지난 랩 여기 코스 코크스크류부터 해서 페이스가 급격하게 지금 떨어졌거든요. 한 페이스 0.3-4초 정도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간격이 1.5초가 넘어섰습니다. 이 두 선수 간의 간격이 1.4초 정도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인디고 선수가 거의 포기했다. 앞차를 어택을 했지만 딱 0.4초를 유지하면서 계속 어택을 했지만 약간 좀 힘이 빠진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오반네이 선수 같은 경우는 간격 2.5초에서 3초 사이를 계속해서 2등권과 로이소 선수와 간격을 유지하면서 무난하게 이번 제1레이스는 우승을 할 것 같습니다. 우승을 할 것 같고 지금 목살 선수가 최우위권으로 지금 벌벌 타면서 좀 7등 랭커 되고 있고요. 나머지 드라이버들끼리는 사실 실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좀 많이 났어요. 격차가 많이 지금 난 상황이라서 4등의 빅사 선수는 4등, 그다음에 5등의 기차니즈, 그다음에 마리오, 목살로 이렇게 순서 큰 변화 없이 이대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 순위는. 일단 막판 스퍼트에서 인디고 선수가 한 번 더 몰아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 타임상 이미 몰아치기는 끝났다. 뭐 체력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체력 문제는 아니겠지만 체력 문제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어택을 하면서 앞차를 압박을 하면서 타이어를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타이어 사용량이 좀 많이 증가가 되면서 결국 이게 지금 후반부에 타이어 마모 때문에 랩타임이 좀 발목 잡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어떻게 보면 노이스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매서운 인디고 선수의 압박에 본인의 페이스를 본인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잘 막아냈고 막아낸 다음에는 약간 거의 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버린 거죠. 이거는 뭐 디펜스를 노이스 선수의 디펜스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인디고 선수는 이번 경기는 조금 아쉽겠어요. 분명히 왜냐면 이 중반부 특히나 중반부 10분대에서는 충분히 압박을 해서 역전까지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조금 아쉽게 조금 더 압박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오히려 조금 더 후반을 도모하면서 이런 타이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세이빙하면서 후반을 노리는 게 어땠을까 이런 뭐 작전의 미스일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느낌이 좀 듭니다. 뭐 그렇지만 저 오반네이 선수는 막판 스퍼트 지금 시작을 하면서 2등과의 격차 4.4초까지 벌리면서 무난하게 우승을 가져갈 것 같네요. 역시 그래도 뭐 아시아 리그긴 하지만 또 뭐 한일전 뭐이라고도 불리고 그래도 우승은 또 한국 드라이버가 하면 또 기분이 또 좋거든요. 그죠? 자 오반네이 선수 이제 마지막 랩이죠. 지금 시간상 파이널 랩에 돌입을 했고요. 지금 살짝 그 노이스 선수 페이스가 조금 이번 랩에 주춤했거든요. 이번 랩에 주춤했는데 지금 1.2초 지금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월까지 나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 오반네이 선수의 승리고 노이소 선수는 2등을 챙겨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네요. 거의 다 돌아나가고 있죠. 오반네이 선수가 드디어 코크스크류까지 진행을 하면서 타임은 5-4-3-2-1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실수만 하면 되죠. 그렇죠? 깔끔하게 돌아나가면서 오늘 시빅 차량을 타고 있는 오반네이 선수가 이제 섹터 3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1레이스 마무리 되겠네요. 자, 코너 틀고요. 차크 슈프러닝 국회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1등이네. 레이론 파이팅. 아, 레이론 파이팅입니다. 저 마지막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죠? 마지막 약간의 그 압박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역전이 된 듯 했었지만 그래도 노이소 선수가 2등을 자리매김하면서 마지막 어택 굉장히 멋있었던 어택이었습니다. 빅사 선수가 4등 귀차니즘 때 이거 지금 마리오 대 귀차니즘 이 두 선수는 또 재미난 경기 또 나오겠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진짜 과감하게 어택을 한 것 같아요. 뭐 약간 레이트를 걸면서. 그렇지만 어차피 한 경기 더 있으니까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맞나? 모르겠어요. 네. 지금 귀차니즘 선수 실수했어요. 지금 마지막 코너 코너 두 개 남겨두고 이거 뼈아픈 타격이었죠. 이거 마리오 선수의 압박이 매서웠나요? 이거 이대로 끝이 납니다. 아주 귀차니즘 6등 마무리가 되네요. 마지막 코너 돌기 귀찮아서 이게 마지막 랩 코너 두 개 남기고 또 순위 변동이 또 발생을 하는 이번 레이선 레이싱 익스피리언스 아시아 리그 WTCC 6라운드 라구나 세카 1레이스 경기였습니다. 패스티스 랩은 역시나 인디고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레이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